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화주입니다. 상재님과 태보님의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구 대명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실 김두환 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대명도장 송구님들이 아주 화이팅이 넘치는 모습인데요. 오늘 퀴즈 문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대구 대명도장은 홍보 포교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고 또한 도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도장보다 우수한 성적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기대해 보면서 퀴즈 문답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 대명도장 권종숙 신도입니다. 저는 대구 대명도장 김주희 신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따님과 함께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주희 성도님은 올해 몇 살이에요? 10살입니다. 아, 오늘 총 다섯 문제 드릴 건데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전 10편에 대한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고 천상으로 환궁하신 것을 어천이라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상제님 어천일은 1909년 기우년 음력 6월 24일이다.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아, 맞아요. 아주 잘 맞춰졌는데요. 두 번째 문제도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어천하시던 해에 이 뒤로는 나의 부모를 네 부모와 같이 섬기라 하고 당부하신 성도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성부, 성모님에 대해 당부하신 이 성도는 문공신이다. 네, 정답은? 아유,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박동훈 성도님입니다. 아, 아쉬워라. 선생님께서는 의협심이 강한 박동훈 성도에게 당부하셨죠. 하루는 상제님께서 박동훈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일찍 부모를 잃었느냐 하시니 공우가, 예, 그렇습니다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이 뒤로는 나의 부모를 네 부모와 같이 섬기라 하시니라. 다음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기 하루 전날 밤에 박공우 성도를 부르시어 인류 구원의 법방인 이것을 전수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태일주입니다. 태일주! 선생님들 태일주 맞나요? 의통? 아니래요. 정답은? 의통입니다. 네, 아우, 이제 아셨네요. 어떡하면 좋아. 의통성업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의통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통이란 살릴 을자, 통일할 통자로 전 인류를 살려서 통일한다는 의미죠.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고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바로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쳤음을 선포하시자 이때 공사를 마치셨으면 나서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말씀을 올린 성도는 누구일까요? 머리가 하얀. 대학 교도소의 사명을 맡았으며 상제님께서 2부에 명하신 성도입니다. 김경학 성도입니다. 네, 정답은? 김경학 성도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마지막 문제에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 오색 구름이 뜨고 지붕으로부터 하늘까지 영롱한 서기가 뻗쳤습니다. 하늘까지 뻗친 서기는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정답은 7일입니다. 네. 저 1회 동안, 7일 동안 서기가 뻗쳤죠. 포정님, 여기서 이 7일이라는 기간의 의미가 있나요? 예, 여기서 7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삼신과 칠성 문화 속에 들어있는 삼수와 칠수가 모두 하느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상제님 단강시에도 보면 상스러운 기운이 하늘에 통하여 1회 동안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권중수, 김주희 성분이 총 5문제 중에 3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 대명도장의 마스코트, 네, 배현우라고 합니다. 신혜지가 올해 몇 살이세요? 제가 이제 28이. 상당히 동안이신데요. 네, 동안이시네요. 마스코트일만 하네요. 배현우 성도님께는 도전 11편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OX 문제입니다. 1909년 상제님 어촌 후 성탄치성을 처음 봉행한 해는 1911년이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후정님, 이때가 1911년 9월 19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의 년 9월 19일 새벽에 수부님께서 치성을 봉행하셨고요. 이로부터 상제님의 성탄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태모님께서는 성수 6살에 부친상을 당하시고 9살 되던 무자년에는 차경석 성도의 부친이기도 한 차치구의 집으로 이사하시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차경석 성도의 부친인 차치구는 태모님의 고모부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아, X 맞아요?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고모부가 아니라 이모부죠. 차경석 성도와 태모님은 사촌, 이종 사촌간이고요.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들어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증산 상제님의 종통을 이어받은 수부님은 1880년 경진년에 탄강하셨습니다. 탄강하신 정확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네, 정답. 네, 네. 정답은? 네, 1880년 경진년 음력 3월 26일입니다. 와, 정말요? 아, 네. 너무 잘 맞춰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태어나신 시간도 알고 계시나요? 네, 축시.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럼 벌써 네 번째 문제인데요.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1919년 김인년 8월에 옥구 근처에 괴질이 유행하자 태모님께 찾아와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때 이근우 성도와 함께 태모님께 찾아온 성도가 있습니다. 태모님 도문의 수석 성도인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고민환 성도. 맞습니다. 고민환 성도님 정답이고요. 호정님, 고민환 성도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고민환 성도님은 태모님의 숙석 성도죠. 한때 절에서 성년 생활도 하였고 유학과 신학문을 두루 공부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리사위였고 남과 시비하는 것을 싫어하는 등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진 성도님입니다. 아, 그래서 태모님께서 고민환 성도님을 크게 쓰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태모님께서 천하 만사의 원줄기라 하시고 부귀 영달과 생사의 있고 없음도 이 글자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글자는 무엇일까요? 너무 가혹하시네. 혹시 생각하신 글자 있으신가요? 네. 모실 시자 생각했네요. 아,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정답은 마음 심자였습니다. 이 심자가 천하만사의 원줄기니라 하시며 누구든지 이 글자의 생김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말해보라 하시되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지라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심자의 아래 모양은 땅의 형상이요 위의 점 세 개는 불선유라 하시고 부귀 영달과 생사에 있고 없음도 이 마음 심자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배현우 성도님 오늘 마스코트 셨는데 다섯 문제 중에 총 네 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는산 세상 종교사님께서는 도전은 후천 5만 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천 조화성경의 꿈을 열어주는 도전. 도전에 있는 선생님 태모님의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퀴즈 대구 대명도장에서 계속됩니다. 출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 대명도장 이정실 정여정 순도입니다. 주부 성도님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어머니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태모님께서는 1880년 경진년 3월 26일 탄강하셨는데요. 태모님의 성휘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정답은 판자 레자입니다. 여기서 휘는 돌아가신 분의 생전의 이름을 높여서 휘라고 합니다. 네, 정답은 판자 레자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입니다. 보기를 잘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태모님께서는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수도하신 후 다시 고부 운산리로 옮겨 100일간 수도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 100일 공부를 하신 곳은 누구의 집일까요? 1번 신경수, 2번 신경원, 3번 이치복, 4번 차경석. 신경수죠. 네, 정답은 1번 신경수 성도님 댁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신경수 성도의 집이었죠. 정유정 성도님은 오랜 기간 다른 신앙을 하시다가 상제님 진리를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진리 공부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 제가 절에 20년 다니다가 왔는데요. 20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저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계속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정산도에 와서 저기 진리 공부를 하고 종도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세상의 일은 모든 게 딱딱 맞춰져 있고 그게 정말 진실이고 정말 저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 진실이 있는 세상 이게 궁금해서 왔는데 저는 여기서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박수! 오늘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객관식 문제 이어서 나갑니다. 태모님은 이 땅에 강세하시기 전 33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억조 창생을 구원하여 후천 5만 년 선경 세계를 창건하기로 상제님과 굳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에서의 태모님 신원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대제군, 2번 성제군,
3번 지장보살, 4번 법륜보살. 네. 정답은 4번 법률보살님입니다. 네, 법륜보살 정답입니다. 정답을 너무 잘 알고 계셨네요.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산사 미륵전 남쪽 보처불은 33천 내원궁 법륜보살이니 이 세상에 고시인 나로 왔느니라. 내가 법륜보살로 있을 때 상제님과 정한 인연으로 후천 5만 년 선경 세계를 창건하기로 굳게 서약하고 세상의 운로에 맞춰 이 세상과 억조 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을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하시니라. 다음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상제님께서는 당신의 아내요, 만유생명의 머리가 되는 여자라는 뜻에서 태모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정답은 수부님이십니다. 두 분이 같이 외쳐주시겠어요? 정답은 수부님이십니다. 정답입니다. 머리수 지엄이 구자를 써서 수부라고 하셨죠. 잘 맞춰주셨고요.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문제 나갑니다. 전북 옥구, 지금의 군산에 살았던 성도로 주문을 읽어 부친의 황달을 고친 후 침수를 통하였으며 기억력이 매우 좋아 수부님의 말씀 증언 사명을 맡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전성필 성도입니다. 네. 네, 잘 맞추셨습니다. 후종님, 전성필 성도는 어떤 분이시죠?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성필 성도는 키가 175cm 정도로 컸으며 글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매우 비범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태모님을 모신 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태모님께서는 너를 천지공사의 증인으로 세웠다 하시며 천지공사의 말씀 증언의 사명을 맡겠습니다. 아, 네. 도전 11편에 전성필 성도의 공이 크시군요. 오늘 어머니의 파워를 보여주신 두 성도님 다섯 문제 중에 총 다섯 문제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 대명도장 신재현 성도입니다. 대구 대명도장 심서영 성도입니다. 대구 대명도장 김성애 성도입니다. 아, 네, 우리 귀여운 어린이 성도님도 함께 나오셨는데요. 혹시 쌍둥이인가요? 아니요, 연년생입니다. 아, 너무 닮아가지고 키도 네. 비슷하고 네. 어린이 성도님들 나와서 우리 난이도 쉬운 문제를 드려야 될 텐데 네. 큰일 났네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잘 맞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와 마찬가지로 태모님께서도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그 기간은 10년이다. 하나, 정답. 둘, 셋. 정답은? 아, 첫 번째 문제 맞춰서 너무 좋아하네요. 우리 신재현 성도님. 네, 태모님의 10년 천지공사에 대한 문제였고요.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1926년 병인년 정월 초하룻 날 태모님께서 이용기 성도에게 절사의 의미와 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설을 잘 수해야 하느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설은 동지를 의미한다.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입니다.
포장님, 왜 태모님께서는 동짓날만 되면 설을 잘 세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왜 동지가 설이 되는 거죠? 예, 음력 1일이 실질적인 한 해의 시작인 설날이지만 예로부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 하여 매우 귀중한 날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서 가장 나직인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일양이 시생하는, 즉 날이 점점 길어짐으로 동지를 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OX 문제는 다 맞춰주셨고요. 다음 문제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와 보기를 끝까지 듣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증산도 도운개척의 시작은 수부님으로부터 비롯합니다. 태모님께서 도장개창을 선언하시며 최초로 포정소를 연 지역은 어딘가요? 1번 김제조종리, 2번 정읍 대흥리, 3번 전주 흑석골, 4번 신태인. 네, 도운의 첫째 살림이 시작된 것이죠.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 2번. 네, 2번. 네, 2번 정읍 대흥리 맞습니다. 차경사 송도의 집에 본소를 정하셨죠? 네,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서 바로 다음 문제 드립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착한 마음으로 믿는 선심자, 마음을 굳게 다져 믿는 결심자, 또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혈심자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가 있느니라 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추리고 추리면 마침내 글자 하나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글자 하나는 어떤 글자인가요? 1번 정성성, 2번 공경할 경, 3번 믿을 신, 4번 마음심. 정답은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심자 하나 남는다고 하셨죠.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네, 우리 옆구 송님도 많이 졸려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너무 쉬웠나 봐요. 너무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1926년 병인년 3월 5일에 태모님께서 이종 때 쓸 물 부족을 염려하시어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때 비를 빌기 위해 강휘만 성도에게 붙이신 도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 힌트 하나 주시죠. 농업과 의학의 시조죠. 시조이신 분. 신농씨. 정답은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맞네요. 네, 맞추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정답은 신농 씨였었는데. 아유, 네. 후정님, 이 신농 씨는 동양 의학의 시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셨나요? 예, 염제 신농 씨는 지금으로부터 5,200년 전 우리 민족의 첫나라인 배달 시대의 인물입니다. 경농과 의학의 시조이며 또한 시장을 세워 교육을 가르치는 등 인류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대성인이시죠. 그리고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승신 진주 강씨의 시조 역시 신동 씨입니다. 아,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 중에는 타고난 마음 그대로 믿는 원심자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믿는 선심자, 마음을 굳게 다져 믿는 결심자가 있으며, 또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혈심자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을 추리고 또 추려내면 마침내 마음심자 하나가 남나니 오직 마음을 잘 닦아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김성혜 성도님과 우리 어부 성도님들 총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에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출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혜성 김날주입니다. 네, 대구 두류동의 최현숙 신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대구 두류장에서 오셨군요. 오늘 도전 퀴즈에 참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할 건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퀴즈에 참석하면 공부 책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이 부부이신가요? 네, 네, 부부입니다. 아,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분이 어디셔서 행복하시겠어요? 반응을 해주셔야죠. 아, 네. 속으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믿겠습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출연한 건 처음인데요. 첫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 드립니다. 태모님께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라고 하시며 수부님의 천지공사는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부님의 천지공사는 길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첫 문제를 아주 잘 맞춰주셨는데요. 소정님, 상제님과 수부님의 천지공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가 씨를 뿌리는 가정이라면 수부님의 10년 천지공사는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를 10달 동안 기르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부님께서도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천지조화를 뜻대로 쓰시며 천지공사를 보셨는데요. 도전 11편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람 속을 모르니 이것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결속력을 이루는 중요한 덕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은? 인화입니다. 아, 네, 정답입니다. 이는 조직 성장의 기본이 되는 덕목이죠. 다음 문제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태모님께서 한 성도에게 명하시기를 네가 일본에 가서 일본 지령을 거두어 오너라 하셨는데 이 성도는 누구일까요? 1번 김수남, 2번 이용기, 3번 고찬홍, 4번 강대용. 정답. 이용기 성도입니다. 몇 번 이용기인가요? 2번입니다. 아, 네. 2번 이용기. 정답은? 아시는 분 계시나요? 1번. 네, 정답은 1번 김수남 성도님이었습니다. 네, 바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태모님께서 용화동에 계실 때 이상호에게 말씀하시길 일후에 사람이 나면 이것을 꽂아두고 잘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 꽂으라고 하신 이 깃발은 무엇일까요? 1번 태극기, 2번 봉황기, 3번 용봉기, 4번 사명기. 정답. 네. 3번 용봉기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소정님, 용봉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용과 봉이란 과거 동방 문화에서는 천지의 물과 불을 다스리는 신비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는 천자를 상징하는 징표기도 했습니다. 태모님께서 용봉기를 꽂으라고 하신 것은 천지공사를 매듭짓는 일꾼이 나오는데 그 일꾼을 잘 맞이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그러면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문제에 나갑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이 병이 먼저 들어오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은? 단독거시기입니다. 아, 네.
태모님께서 용화동에 계실 때 천지에서 신도가 크게 내림에 여러 차례 용봉을 그려 깃대에 매달아 놓으시고 공사를 행하시더니 용화동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다시 용봉기를 꽂아두시고 이상호에게 이르시기를 일후에 사람이 나면 용봉기를 꽂아놓고 잘 맞이해야 하느니라 하시고 용봉기를 꼭 꽂아두라 하시며 다짐을 받으시니라.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정말 도전을 많이 보시나 봐요. 너무 문제를 잘 맞추셔서 재미없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오늘 참여한 수가 한마디 해주시죠. 좀 많이 떨렸고요. 근데 좀 재미도 있고요. 좀 잘했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네, 되게 쑥스러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총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참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 도로장 얼굴 정경회라고 합니다. 얼굴 정경회. 아, 예. 아, 그게 무슨 내용이죠? 아,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네. 최고의 미남이다. 뭐 이렇게. 아니. 도로도장은 요게 보통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지난번에 강남에서는 최고의 미남 이대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출연자 중에 최고의 미남 정경 후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일 잘생기셨으니까 문제도 다 맞춰보세요. 네, 그럼 처음에는 시험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태모님께서는 개벽의 성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이 주문을 많이 읽어라.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이 주문이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주문은 어떤 주문일까요? 태을주입니다. 네, 정답은? 태을주. 네, 대구의 최고 미남답게 첫 문제는 뭐 아주 쉽게 풀어주시네요. 우리 정경 후관님께서는 평소에 태을주를 많이 읽으시나요? 아, 소재가 이렇게 되는가요? 조금 읽습니다. 체험하신 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옛날 수영할 때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손이 돌아와서 이렇게 치유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런 체험을 하셨군요. 네. 그럼 두 번째 객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태모님의 명을 받고 일본에 가서 수년 동안 치병을 하며 포교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1번 김수남, 2번 이용기, 3번 고찬홍, 4번 강대용. 네, 정답은? 네, 2번 이용기입니다. 이용기. 네, 이용기 성도님. 네. 정답 맞습니다. 이 성구를 보고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호정님, 당시에도 일본의 상제님 진리가 전해졌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 이용기 성도가 약 3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면서 포교 활동하였습니다. 도전 11편 168장에 보면 일본에 오히려 더 시천지를 잃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본에 4개의 도장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놀라운 얘기네요. 하루는 태모님께서 이용기에게 명하시어 너는 일본에 가서 치병을 하라 하시거늘 용기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건너가 머무르며 많은 병자를 고치고 포교하더니 수년 후 태모님께서 기별하시어 이제 그만 들어오니라 하심으로 용기가 바로 귀국하니라. 그 뒤에 용기가 말하기를
시천주주를 읽는 사람이 일본에 더 많다 하더라.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태모님께서는 후천 선경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수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오래 사는 상등 수명은 몇 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1200 살입니다. 1200. 예. 네, 1200세 정답입니다. 아, 되게 당당하신데요. 정경포감님께서는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생일자가 조금 읽은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없네요. 그렇게. 아, 예. 한 800살 정도. 중등은 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이것이 천지절이다 하시며 친히 절을 해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싣고 땅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어라 하셨습니다. 네 번 절하는 이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반천부지 사배입니다. 아, 네. 혹시 몸으로 직접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여기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정답입니다. 예로부터 하느님에게 절하는 법이 바로 반천부지 사배죠.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문제 나갑니다. 태모님께서는 대업 공부를 하자면 이것을 먼저 물리쳐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행 공부를 방해하고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세 가지 마는 무엇일까요? 수마, 측신, 마신입니다. 네, 선생님도 맞나요? 예. 네, 정답은 수마, 마신, 척신 정답입니다. 우리 최고의, 대구 최고의 미남 정경포감님 총 다섯 문제 중에 몇 문제? 다섯 문제 다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117자 인류의 생사를 지고 다니는 너희 일꾼 너희들은 손에 살리생태를 지고 다니니 덕이 지축하느냐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천하사는 생사양도에서 그치나니 우리의 부단한 노력은 하루에 밥세때 버리하는 일이니라 나의 일은 남 죽을 때 살자는 일이로 남 사는 때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로다 참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사람을 만나야 하리니 추나 추송 사시절에 일시라도 변치 말고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 8편 87장 하늘이 내리는 고난의 깊은 섭리.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잘 읽어두면 이 책에서는 더 볼 곳이 없느니라 하시고 맹자 한 절을 외워주시니 이러하니라 천장강 되어 사 자 옆에 선비 좀 11편 205장 세 사람이 될지니라 재생신 재생신 이몸사업 재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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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좋아 좋아 만사지라 지심 대도술이니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세 사람이 될지니라 천갱생 지갱생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인갱생이 크니라 단주수명 우주수명 7편 19장 자손에게 설령은 곧 하느님 만성 설령신들이 모든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다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냐 사람들은 천지만 성기만 살 줄 알지만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빌어서 살게 되느냐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활동하여 그 손자 손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세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요하게 해라. 설령신은 그 자손들을 타고 다시 태어나니라.